나눠져 있기 때문에. 자, 보여줄게. 오! 조이 먼저 기절. 자, 리드샷 맞았습니다, 조이. 네. 아! 막내 당당차. 아, 뒤지고 팔도 지금 놓쳤어요. 그러니까 아. 순간적으로 지금 들어와서 손이 좀 꼬인 것 같거든요. 아, 아 보여줄게. 아, 아 제가, 못 보여줬어요. 아, 제가 괜히 칭찬을 했나요? 아, 간격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쪽으로 지금 GPS 기벌레도 들어오고 있고. 네. 자기장이 위로 튀었을 때는 또 꿀집 라인 쪽 40이 또 핫해질 수 있기 때문에. 와, 람보. 어, 람보 구멍 냈어요. 차량에 선수들이 많거든요. 댕체 위험합니다. 댕체. 어렵다. 차량 바꿔 타면서 자리 이동. 와, 아, 댕체 기절. 야, 그런데 화키를 지금 다른 팀들이 내주고 있죠. 아~ 네. 아이보이가 댕체를 잡아냈고 결국 램바도 잡혔습니다. 네, 좀 힘들 것 같고요. 단명할 아~ 위치죠. 네. 작은 공장에서 생성된 수류탄이 결국 GPS 기블리를 눕히고 있습니다. 저런 상황에서는 사실 236에게 그러니까 작은 공장에 도전하는 장 입구를 신경 쓰지 못하는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GPS 기블리 정보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팀 게임이 알 수는 없죠. 그렇죠. 스피어 위험해요. 혼자 남았거든요. 네. 어, 살려서 지금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아 고추가루라도 올 수도 있거든요. 어유 코앞에서 코앞에서 수류탄 던지는데 테리가 봤어요. 아 차에 불 붙었고요. 아 스피어 위험합니다. 화염병 하나 더 던집니다만 테리가 스피어를 마무리 짓습니다. 아 고행고 김곤이 잘 찔렀는데요. 그렇죠. 네. 계속 소모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. AOS 샷이 들어가죠. 아~ 기절당하면 안 됩니다. 와 이거 진짜 지독하게 왔네요. 이거 약간 아~ 라스칼 제스터 몰러 나간다 약간 네.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렇죠. 사이에 돌을 끼고 어, 자 일단 T1에 있는 집단지 질렀어요. 아쿠아5 실킬을 이미 기절시켰고요. 자 이거 3명으로 막아야 되는데 OPG 입장에서도 무조건 뚫어내야 되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것도 코로 밀어버렸어요. 자 멈추지 말아야죠. 오, 계속 수류탄! 수류탄! 아... 수류탄 뿌리면서 역으로 체력 채우지 말고 계속해서 던져주면서 해줘야 됩니다. 네. 이거 살리면 안 돼요. 그냥 계속해야 돼요. 자, 화키. 디락스 혼자 남았기 이거... 때문에 어, 이거 뭐 고개를 들을 들 수 있나요? 화염병까지! 아, 불! 디락스! 어? 안 붙었어요? 네. 안 자, 붙었는데 뒤늦게 붙었어요. 아, 이거 시간 다 줬는데요. 야, 이거 하나 더 날아오면 어, 이거는! 자 넘어갔습니다. 아 안에 떨어지네요. 수류탄 오 차량 터졌어요. 위험해요. 디락스 위험합니다. 신경 써야 돼요. 어 아! 안 돼. 오 낀 거 아닌가요? 차량 위에 그렇죠. 네. 자 헐크 오 해야 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외곽 쪽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깔끔하게 체크하고 몰아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. 아~ 네, 좋습니다. 들어오는 적들을 다 밀어내는 플레이만 하면 됐었거든요. 구멍도 나버렸기 때문에 안 돼요, 안 돼. 티원 여기서 끝입니다. 어렵네요. 근데 위키드가 언더 살리러 가고 있는 와중에 한 대 또 맞았고 아, 케일이 마저 기절을 당하네요. 시간이 아. 많이 끌리네요. 네. 네. 언더 기절도 꽤나 컸던 것 같고요. 네 명 다 살렸죠? 네. 차근차근? 하나 더? 네. 하나 때려놨고 저 연막 안으로 들어왔어요. 체력 채우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연막탄 꺼져요. 아 안 될 것 같은데요. 네. 아, 아 보였어요. 쉐바가 빈을 마무리 지면서 T1은 탈락입니다. 그리고 WCG 자 고개 내밀어라 하고 있죠. 아 위키드 아 이거 많이 때렸는데 자 그래도 안으로 들어와서 교환해줘 교환해줬어. 좋게 와 로키 자 오더쇼 뒤통수 뒤통수 로키 아우 자 미나토스를 정리한다면 자 한 명만 잡으면 돼요. 한 명만 살렸어요. 담원기아 기회 왔습니다. 아 이제 계속해서 킬로 카운팅하면은 담원기아만 잡고 이 4대4 싸움을 꿈꾸고 있을 것 같죠. 네 자 USG 아니 이거 잡으면 끝? 와 이거 하나 더 아 좋은데 이거 무슨 소리시죠 이거 서로 무너져요 서로 무너져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좀 아니, 너무 대충 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아우라 e스포츠로 한번 뛰어나가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요? 그 변수의 씨앗을 살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기도 합니다.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아우라 e스포츠가 아 근데 실피아가 안돼요 실피아 아 야 그만 아이 그렇게 갈 거면 어 이게 반대로 주피터가 이긴다면 14킬이거든요. 네. 아 수류탄 지금 잘 지웠는데요. 아 잘 지웠는데요. 물자 상황에서도 아~ 너무 아~ 아~ 네 물자 상황에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. 그렇습니다. 저장을 많이 해놨거든요. 네. 동면에서 깨어나 지금 공들이에요. 아~ 이거 너무 압도적인데요. 보식차입니다 보식차. 두 체급 이상은 차이 나 보입니다.
아우라 e스포츠 8킬 치킨을 가져가면서 위클리 파이널로 갑니다.